이번 시간에는 완료부정사 투해브 PP 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맥이나 의미상 시제가 정해지는 경우에 부정사의 단순형과 완료형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단순부정사 또는 완료부정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죠. 단순부정사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은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동일한 시제 또는 그 이후의 시제를 나타내며, 완료부정사 to have pp는 즉 to have 과거분사는 수로동사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질 시제죠.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Most historians also seem to have overlooked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자, 이 문장 바꾸면은 It seems that most historians overlook the magnitude, scope, and diversity of contribution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왜요? 자, seem to 부정사가 현재지만은 to have overlooked는 완료 부정사입니다. 완료 부정사가 나왔다는 거는 주절의 시제인 seems와 종속절의 시제인 overlooked가 서로 이질 시제다, 서로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 시제와 뒤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 또한 공로의 규모와 범위, 다양성을 간과해왔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간과했던 거는 과거지만은 지금 그렇게 보인다. seems는 현재죠.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to have pp, to have 과거분사라는 완료부정사로 문장을 만듭니다. 자, 완료부정사 추가 예문입니다. He seems to be happy. 그 남자가 행복해 보인다. to 더하기 동사원형. 이거 단순부정사죠. It seems that he is happy. 그 남자가 지금 행복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도 현재, 지금 행복한 것도 현재. 즉, 앞 시제와 뒤 시제, 주저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같으니까 to 더하기 동사원형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He seemed to be poor. 그 남자가 가난해 보였다. 자, to be라는 단순 부정사 쓴 이유는 보였다는 것도 과거 시제, 그 남자가 가난했다는 것도 과거 시제. 앞 뒤의 시제가 서로 간대요. 동일 시제니까 to 더하기 동사 원형, 즉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거죠. 그럼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를 때 씁니다. 예를 들면은 He seems to have been great scholar. 자, 이 완료 부정사 언제 썼냐? 바로 이겁니다. It seems that he was a great scholar. 자, 지금 보인다는 seems와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다는 과거가 서로 다르죠.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앞문장의 시제와 뒷문장의 시제가 서로 다르니까 to have been이라는 완료 부정사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 남자가 위대한 학자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인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He seemed to have been ill. 그 남자가 아팠었던 것처럼 보였다. 자, 이거는 it seems that he had been ill의 뜻입니다. 왜요? 보였다는 게 과거라면은 그 남자가 아팠던 건 그거보다 더 오래된 대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had been을 쓴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주절은 과거, 종속절은 대과거. 앞뒤의 시제가 서로 달라.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로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